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자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스마트폰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태블릿하고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태블릿 관련된 리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태블릿 살까요? 노트북 살까요? 태블릿 살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노트북과 태블릿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노트북이 필요하긴 한데 노트북 대신 태블릿을 쓰고 싶은 분일 거예요. 즉, 노트북은 필요한 거고 태블릿은 원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태블릿이 노트북만큼 생산성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능별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MS 오피스 아닐까요? 특히 파워포인트나 엑셀, 뭐 한글 이 정도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뭐 아이패드 갤럭시 탭 할 것 없이 윈도우가 아니면 윈도우에서 만든 자료와 호환이 제대로 안 돼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열심히 자료 만든 거를 태블릿에서 한번 보면 바로 깨져 보이기도 하고 멀쩡해 보이더라도 그걸 저장해서 PC에서 보면 또 깨져 있기도 해요. 특히 폰트나 각종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더 그렇게 심하거든요. 다시 단순하게 이렇게 텍스트 넣고 뭐 이렇게 사진 넣고 표 삽입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잘 돼요. 근데 여기서 요 도형을 삽입해놓고 요 도형의 투명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도형을 여러 개 삽입해가지고 간격을 균일하게 맞추거나 여기 삽입된 그림에서 배경색을 날려버리거나 마우스를 연결해가지고 여기 있는 표의 셀 크기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 두 개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도 PC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PC에서 파워포인트를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이 이걸 쓰면 기능이 진짜 많이 부실하다고 느낄 거예요. 엑셀은 그게 더 심각합니다. PC에서 만든 피벗 테이블을 엑셀에서 편집은 할 수 있지만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MS 오피스는 PC에서 수정한 거를 태블릿에서 볼 수 있다, 뷰어의 기능과 약간의 편집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가능하지 실제로 편집을 할 때 태블릿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PC에도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간단한 문서 편집 말고는 태블릿에서 MS 오피스를 사용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을까요? 다행히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셀, 한 워드, 한쇼 이런 프로그램들은 MS 오피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면 한컴 오피스라고 치면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이게 한 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연결했으면 PC랑 비슷한 환경까지 구축은 되거든요. 그 대신에 아직 앱 자체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가끔 이렇게 튕긴다는 점하고 그리고 MS 오피스하고 아직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한컴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풀었지만 아이패드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있고요. 뭐 구글 독스나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각종 오픈소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오피스를 돌릴 수 있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약간 표준처럼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른 거 써보니까 다 조금씩 나사가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걸 해결을 하려면 결국 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린 원격 지원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영상 편집이에요. 태블릿에서는 PC처럼 훌륭한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는 뭐 키네마스터, 이걸 어떻게 읽지? 브로? 그리고 비바 비디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아이패드에는 또 금액은 좀 비싸지만 이 루마퓨전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몇몇 유튜버들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편집 어플로도 계속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던데 영상을 조금 배우시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노트북이나 PC에서 쓰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태블릿에서 쓰기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마이크에서 따로 소스를 따가지고 두 개의 싱크를 맞추거나 프레임 단위로 컷 편집을 하고 자간이나 장평, 스타일 같은 걸 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모바일 어플에서는 없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간단한 과제용 정도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많은 편집들을 넣고 싶으시면 노트북을 따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써보고 평가해준 영상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게 막 리얼 포토샵 이래가지고 진짜 리얼이 리얼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리얼로 후져가지고 제가 악평을 좀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사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는 디테일한 사진 보정 말고 필터를 넣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확 바꿔주는 그런 어플들이 좀 많이 있어요. 포토샵 좀 다룰 줄 안다고
깔짝대가지고 사진 편집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와이프는 후방에 이렇게 끼고 어플로 몇 번 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게 사진을 바꾸더라고요. 피부 좋아지고 와우. 눈 커지고 코 깎이고 턱 깎이고 색감 보정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포토샵으로 하나하나 만지니까 좀 현저 타임 오더라고요. 텍스트를 넣고 막 편집할 거라면 포토샵이나 이런 PC용 툴이 유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사진 편집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이 따라와서 이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PDF 읽기나 이제 필기에 대한 내용인데 PDF는 이미 태블릿 시장인 노트북 시장을 뛰어넘었어요. 안드로이드에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엑소디오라는 어플이 있고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필기 어플인 뭐 굿노트라든지 노타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둘 다 손필기뿐만 아니라 뭐 하이퍼링크, 주소, 동기화, 지우개, 이미지 삽입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자료로 PDF를 많이 쓰는 대학생들이나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태블릿이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엑소디오가 최근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PC, 스마트폰, 태블릿 전부 다 동기화가 되고요. 얼마 전에 여기 영상에서 찍었죠. 최근 베타 테스트 업데이트에서는 필기를 하고 나서 S펜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지우개로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훨씬 더 괜찮은 필기 어플이 됐어요. 그리고 단순히 대화면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10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이런 거 인치만 맞춰가지고 구입하시면 다 괜찮게 볼 수 있어요. 무거운 윈도우 태블릿보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이런 태블릿들이 무게나 배터리 전력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전문적인 작업 툴 있잖아요. 저도 자동차 회사 다닐 때는 카티아라는 툴을 좀 이용했었는데 그런 툴은 아직까지 태블릿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원격 지원이라는 요 신세계에 입문하게 되신다면 태블릿의 단점들을 거의 다 극복을 할 수 있긴 해요. 이 원격 지원이라는 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밖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집에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태블릿이 LTE가 되면은 바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고 컴퓨터를 끌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태블릿에서 MS 오피스를 윈도우 버전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연 속도가 있으니까 음성하고 보이는 영상하고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마우스하고 키보드 연결했으면은 어느 정도 편집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원격 지원을 사용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팀뷰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LTE로 원격 지원하고 이런 거는 뭐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세팅만 하면 다 할 수 있긴 한데 뭐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윈도우 홈 버전에서는 이 리모트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없다, 윈도우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홈 버전인데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RDP를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바래요. 특히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하시면 한 손에 들어오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격 지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LTE 태블릿의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런 무선 마우스하고 키보드만 있으면 충분히 노트북에 근접한 생산성을 가질 수 있긴 해요. 노트북을 뛰어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윈도우 노트북들이 LTE 통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테더링에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 거에 비하면 LTE 태블릿들은 뭐 많은 이점이 있죠.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거나 원격 지원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배우기 힘들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는 게 좀 부담감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윈도우 노트북 사는 게 가장 후회가 적습니다. 물론 보유자금이 좀 충분하시면 태블릿하고 노트북 둘 다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한 세대 건너뛰더라도 노트북 태블릿 중에 없는 걸 구입하시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노트북에도 펜이 달려있기도 하고 키보드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트위너 제품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연말 연초 이 아카데미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시즌답게 지금 새로운 노트북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제가 요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태블릿이나 노트북 컨텐츠나 여러 가지가 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